안녕하세요. 목포 제주수산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또 목포 무안빨락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주 작은 새발 한 접에 75,000원부터 소낙지 한 접 85,000원까지 다양한 사이즈 있으시고요. 보시는 낙지 사이즈는 중소낙지 사이즈입니다. 탕탕이 하시기에는 중소낙지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딱동 금평선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새서방고기라고도 하고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신선도가 아주 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1kg에 5마리에서 5마리 반 정도 올라가십니다. 사이즈는 22cm 정도로 되는 좋은 사이즈의 크기이시고요. 한 마리씩 구워 드시면 좋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한 마리씩 꺼내서 맛소금 뿌려가지고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찰밥도 괜찮으시고요. 영상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딱도 만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화해 갑오징어입니다. 4월 하면 역시 제철은 갑오징어잖아요. 5월까지 많이 나올 건데 보시는 갑오징어는 이제 500에서 600g 정도 올라갈 거고 이제 한 마리 하시면 택배비 포함 3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 마리 썰어서 먹어봤는데요. 이 양은 500g보다 좀 덜 나가는 한 400g 정도 떴을 때 나오는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에서 600 하시면은 보는 양보다 더 많이 나오실 거고요. 확실히 지금 제철이라 그런지 사르르 녹고 찐득한 맛이 있습니다. 갑오징어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철 음식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리고요. 포장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갑오징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활은 아니고 이렇게 잡았을 때 죽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제 가성비 좋게 해서 좋은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손질했을 때 손질한 후 무게가 1kg 내외로 올라가고요. 이 녀석들이 살아있을 때는 한 700에서 800g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가로 따지면은 활갑오징어 했을 때 35,000원, 3만원 상당의 가격이시거든요. 그 갑오징어를 숙회로 드시는 분들은 이 손질 갑오징어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많이 나오실 때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